우리 그 시스템 있잖아요.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요. 이 시스템 가지고 성공을 못한다면 뭘 하겠어요, 그죠? 나는 내가 이렇게 성공을 아토미를 통해서 성공을 하고 돈을 돌다 보니까요.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제 가슴속 깊은 데서 그분들한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지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 아토미를 가지고 성공을 할수 있을까 그걸 많이 고민을 하는데 비전을 대해서 얘기합니다. 우리는 다 한번 물건 쓸수 있죠. 그죠? 물건 쓰고 소비할 수 있지만 쓰면서 돈 버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. 돈이 진짜로 좋잖아요. 그래서 우리 아토미는 정말로 어느 회사보다 아토미 같은 회사가 없습니다. 그리고 좋은 물건에, 좋은 가격에, 좋은 시스템에, 정말로 글로벌로 어느 하나가지 빠진 것 없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정말로 아톰이에요.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그 사람이 모르고요. 멍하고 있을 때요. 정말로 가슴이 아파요. 왜이 사람은 이런 일을 이해를 못하나? 아니,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아톰이 같은 회사가 있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저는 상경험자고, 정말로 저 같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인데, 좋은 물건, 좋은 제품, 좋은 시스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공을 했으니까,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아톰이 인터넷 들어가서요, 회사와 마케팅과 그 제품을 한 번쯤만 본다면 꼭 사업해서 성공할 걸 저는 믿습니다.